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소장님 오늘은 어떤 이슈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대부분 이제 시장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네. 시장이 워낙 이제 변동성이 크고 좋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이럴 때는 새로운 모멘텀을 찾을 수 있는 무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최근에 이제 뭐 중동 경제 사절단이 이제 동행을 하고 막 그렇게 됐긴 네. 했지만은 이제 다음 달에는 영국 경제 사절단이 또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좀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에 뭐 즉각적으로 주가에 반영이 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좀 긴 호흡으로 보고 이렇게 경제 사절단에 함께 포함을 해서 갔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와 어떤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고 정부에서 밀고 있는 사업이라는 거를 우리는 알 수 있으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잘 또 이야기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중동 쪽을 좀 정리를 해보고 영국으로 넘어갈까요? 네, 워낙 이제 이번에 중동 경제 사절단 이슈가 너무 컸습니다. 네. 컸는데 이제 주가는 그 각각 많이 다르게 흘러갔었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번에는 그 중동 경제 사절단 이슈는 일단 끝났으니까 좀 정리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사우디와 카타르를 방문을 하면서 총 202억 달러 정도 규모의 그 하나로 따지면 한 27조 정도의 사업을 수주를 했다는 소식이 있다 보니까 대체적으로는 이제 앞으로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 있고 이것을 통해서 다음 스텝이 뭔지는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추가적으로 살펴보니까 사우디에서는 159억 달러 정도 그리고 뭐 카타르에서는 46억 달러 정도의 그 수주를 체결을 했다는 소식이 있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뭐 당장 반영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계속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사우디에서만 이제 뭐 전기차 스마트팜 쪽에 굉장히 좀 46건 정도의 그 MOU를 좀 체결을 했고 계약도 체결을 했습니다. 근데 대다수는 MOU 쪽에 좀 체결을 했던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점을 좀 그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카타르에서는 12건의 계약 및 MOU를 좀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특히 HD 현대 중공업의 경우에는 39억 달러 규모의 그 LNG 운반선 그 계약이 좀 체결이 됐다라는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거든요. 근데 주가는 그렇게 뭐 크게 움직이진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그 그래픽에서 나와주는 것처럼 굉장히 뭐 성과는 굉장히 컸는데 이 성과가 대부분 좀 MOU 쪽에 3분의 2 정도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MOU에 대해서 다음 스텝에 대한 부분들은 정부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좀 발표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슈는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동 경제사절단의 이슈는 끝났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뭐 사우디 쪽에서는 계속 이러한 흐름들을 계속 가져가고 있고 실제로는 네옴시티 모든 본격적으로 좀 실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전망을 전 두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계속 좀 더 관심을 가져보고 또한 사우디와 카타르 이 부분만 갖다 그거와 접목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이제 영국 경제 사절단과 관련된 기업들도 같이 접목이 되는지 확인을 한다 하면은 그래도 하반기 때 그러니까 연말 때부터 내년 초까지는 그래도 투자하기는 좀 좋은 시기는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영국 쪽의 일정을 정리를 해 보고 갈까요? 네, 이게 지금 굉장히 좀 생소하실 겁니다. 그래서 좀 이제는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되는데 다음 달 21일부터 23일까지 그 영국의 경제 우리나라 영국 경제사절단이 영국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국 그 런던에서 영국 기업 통상부와 함께 한영 비즈니스 포럼을 좀 개최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에서는 한경협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리스트를 좀 모으고 있는데 한경협에 대해서는 지금 폴란드 경제사절단 이후로 세 번째 동행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관심도가 높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에 이번에 영국행에 대해서는 뭐 대체적으로는 뭐 새로운 네트워크를 뭐 구축하는 협력 방안을 좀 두고 있기도 하고 또한 이제 그 첨단 산업 및 신성장 분야에 대한 협력 방안도 좀 계획으로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대체적으로는 기존의 이제 중동 사절단과는 좀 느낌이 많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모집하고 있는 지금 그 일정의 경우에는 18일부터 25일까지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을 했고 이제는 좀 현재 마감이 됐다 보니까
발표만 남은 상황인데 이 발표가 된다 하면은 리스트가 공개가 될 예정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리스트를 봤을 때 결국은 중동 경제 사절단과 연관된 기업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번에 방문을 통해서 MOU에 대한 부분들이 좀 굉장히 좀 많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결국은 MOU에 대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 계약보다는 MOU에 많이 초점을 맞출 가능성은 있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에 이 비즈니스 포럼 등에서 어떠한 좀 포인트들을 잡아볼 수 있을까요? 먼저 나온 게 있을까요? 직접적으로 나온 건 없어요. 네. 나온 건 없는데 결국은 지금 영국에서 어떻게 관심을 갖느냐, 어느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느냐가 굉장히 좀 초점이 될 것 네.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확인은 해보니까 영국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와 그 국가 안보 전략 중에 하나니 그 사이버 안보 분야에 굉장히 좀 관심을 두고 있다 합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네. 이제 영국이 어느 쪽에 관심을 가지는지를 좀 정리를 해보는 타이밍인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영국에서는 지금 사이버 보안 쪽이나 양자 컴퓨팅 그리고 AI 쪽에 굉장히 좀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데 사실 25년까지 그 사이버 안보 분야에 26억 파운드 그러니까 하나로 따지면은 약 4조 원 정도 이제 투자 계획을 좀 갖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영국 쪽에서는 AI 쪽이나 사이버 안보 분야 그러니까 양자 안보 쪽에서도 굉장히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이러한 이유는 사실상 러시아와 이제 중국 그리고 북한에 따른 사이버 공격 대응 방안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좀 진행을 한다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많은 관심을 좀 두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굉장히 우리나라 K방산에 따른 기대감 좀 상당했나 봅니다. 그래서 방산 분야에 대해서 2년간 50파운드 정도의 이제 증액을 할 예정인데 사실상 이제 국방비도 2년간 50파운드 정도 그러니까 50억 파운드입니다. 50파운드는 좀 작고요. 50억 파운드인데 약 7조 정도 증액하기로 좀 결정이 됐다라고 보니까 이 점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 이번에 그 MOU를 통해서 뭐 진행을 한 이후로부터는 방산 쪽에서도 아마 좀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영국의 경우에는 지금 내연기관차 퇴출을 하기 위해서 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030년까지 원래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5년을 좀 뒤로 늘려놨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2035년에 대한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로 인한 친환경차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주목을 하고 있다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점을 봤을 때는 친환경차 그러니까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뭐 전기차 수출액이 46억 달러 1위 정도였는데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쪽에서는 그 차지하는 비율이 영국에서 한 34% 정도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영국에서는 지금 양자 컴퓨터, AI 그리고 방산 분야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친환경차 쪽으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 시장에서 관련 뭐 섹터나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 어느 쪽이 좀 강력하게 나올까요?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최근에 나오는 뉴스를 보면은 친환경차라든지 전기차는 물론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긴 하지만은 영국 내에서도 이제 재정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뭐 친환경차와 관련된 이런 시안들을 미룬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예, 사실 뭐 이러한 이슈도 있기는 한데 전체적으로는 이제 전기값이 우리나라보다 한 두세 배 이상 유럽 쪽이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그 전기 차량에 대한 그러니까 친환경 차량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기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수요가 그쵸. 그렇게 좀 많이 발생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러한 요인들도 있기는 하지만은 물론 이제 앞으로는 더 좋아질 거라고 예측이 되지만은 그만큼 제가 알기로는 전기차에 대한 재고량도 좀 많이 쌓였다고 이전보다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뭐 일반적인 그 경제적인 부분들은 맞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이게 정책적 영국 쪽에서도 정책적인 부분들을 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는 계속 좀 캐파가 늘려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 외적으로는 지금 AI 쪽이나 양자 컴퓨터 방산 뭐 부분에 대해서 계속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특히 AI 쪽에서 관심도가 높다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주목을 해야 되는데 방산과 친환경차 그리고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도 원전과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쪽의 MOU 가능성도 좀 점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느 한 분야가 뭐
굉장히 좀 강하다 이 부분들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여러 가지 섹터별로 나열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 점을 보셔야 될 것 같고 방산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양국 간의 나토 무기 체제 방식으로 좀 수출이 돼서 크게 뭐 걸림돌이 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본 계약이 체결이 된다 하면은 그렇게 뭐 무난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어서 오히려 최근 우리나라 방산에 대해서도 국가별 관심이 높다 보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뭐 방산주에 대해서는 계속 좀 좋은 흐름들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뭐 친환경차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올해 상반기까지 이제 현대차 기준으로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영국에서 5년 만에 최다 판매량을 좀 기록을 했다라는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제일 아마 추가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중에 한 분야가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일 겁니다. 근데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는 결국 국내 정책성과 좀 확인을 해봐야지만 주가에 대한 변동성을 좀 체크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사실 영국이 그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의 경우에는 상당량을 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우리나라에 대해서 큰 메리트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원전의 경우에는 지금 영국에서도 SMR 그러니까 소형 그 모듈 원자로 쪽에 굉장히 좀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합적인 요소로 계속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결국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에너지 영향이 좀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는 나올 예정이지만은 결국은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에 그렇게 큰 포커스가 되진 못할 것 같고 원전 쪽에서는 계속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나올 테고 뉴스들이 나올 텐데 어느 쪽이 가장 좀 크게 부각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뭐 방산도 좋기는 한데 양자 컴퓨터 쪽은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이유는요? 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국에서 사이버 안보 보안 쪽에서도 굉장히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그를 보아야 돼서 정책적인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전 거래일이죠. 우리나라 기준으로 전 거래일 때 굉장히 그 관련된 기업들이 일제히 좀 크게 하락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은 지금 시간외로 그 아마존이나 그쪽에 대해서 주가 상승하는 유력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좀 살아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양자 암호에 대해서 굉장히 좀 생소합니다. 그리고 네. 그렇게 뭐 개인적으로 주가에 대한 관심도는 높기는 하지만은 그 사업성에 대해서 관심도 그렇게 많이 주목을 받지는 못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양자 암호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저도 좀 보니까 양자 역학의 원리를 응용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했을 때는 보안성이 굉장히 좀 우수한 암호 체계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송수신자 간의 원거리 통신기를 통해 비밀키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들을 했을 때는 해킹을 그 원천 차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한 기술적인 보안 그리고 기술적인 보안들이 되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계속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영국 캠브리지 대와 양자 컴퓨터 기술 개발에 대해서 공동 연구를 하고 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영국 경제사절단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는 결국은 삼성전자 양자 컴퓨터 간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논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대체적으로 안보 분야 쪽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제 모멘텀을 좀 보자면은 과기부에서 그 미주 여권에 이은 두 번째로 벨기에 브뤼셀에 좀 개소식을 좀 가졌습니다. 이게 양자 컴퓨터 관련된 부분인데 양자 기술의 부분인데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라고 하고요. 결국은 유럽과 양자 과학 기술 협력을 좀 본격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에 대해서 좀 계속 모멘텀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를 기반으로 국가 간의 협력 모델을 좀 구체화할 예정인데 내년에는 심화된 협력을 좀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의 이 부분에 대해서 영국에도 좀 논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대표단 9명을 좀 파견을 한다 하고 그걸 통해 그 영국 퀀텀 죄송합니다. 내용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영국 퀀텀 그 쇼케이스 참석 그리고 한영 전문가 간의 공동 연구 발굴 워크숍을 좀 개최를 하는데 이게 지금 그 다음 달 1일, 2일 그러니까 한 다음 주 되겠죠? 이때 영국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내용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보니까 결국 스텝을 봤을 때는 이러한 논의가 먼저 일어나고 그다음에 영국 경제사절단에 갔을 때 사이버 안보 분야를 통해서 양자 암호에 대한 이슈가 좀 부각되지 않을까 해서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다 말씀드리겠고요.
그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양자 암호에 대해서는 양자 과학 기술 및 그 양자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에 대해서도 지금 좀 심의를 거치고 있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2대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해서 검토를 할 예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 지금은 당장 뭐 별다른 이슈는 없지만은 계속 나올 이슈들은 양자 암호 쪽이나 양자 컴퓨터 쪽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클라우드 사업적인 부분들도 같이 좀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오늘 그 밤 사이에 지금 시간에 올라갔던 아마존 앱 서비스에 따른 이슈나 아마존에 따른 이슈는 이 부분에 대한 영향을 좀 크게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양자 암호 관련된 종목들을 최근에 체크를 해봤을 때는 엑스게이트와 우리로가 이제 대표적인데 어제는 좀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상승 흐름들이 좀 열려 있고 또한 아마존 웹 서비스에 대해서도 국내에 굉장히 좀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니까 대체적으로는 계속 좀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상승 여력은 아직도 좀 남아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안 쪽 그리고 양자 컴퓨터 쪽을 보고 왔는데 그렇다면은 영국의 경제 사절단 이슈로만 봤을 때 어떤 기업이 움직일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11월에 있는 일이기도 하고 지금 아마 다들 자금 여력은 없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제일 큰 문제죠. 그러니까 자금 여력이 그렇게 있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전에 이제 뭐 계속 이제 방송을 했을 때도 앵커님도 아마 아실 겁니다. 계속 현금 확보를 해놓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 현금을 아마 11월 달에 좀 써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바닥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닥은 모르겠는데 그게 문제죠, 사실. 네, 그쵸? 이게 지금 뭐 예. 그 진흙 바닥인지 콘크리트 바닥인지 전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흐름들이 좀 더 유지가 됐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이제는 저점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현금을 이제 쓸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뭐 이거는 이제 번외로 말씀드린 거지만 결국은 지금 영국 경제사절단에 대해서 관련된 종목을 좀 뽑자라고 한다 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계속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는데 그 MFP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MFP 사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영국에서 그 주력 자주포인 AS90이라고 있는데 이 90을 대체할 차세대 자주포 116분 정도를 그 지금 몰색하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업 규모만 해도 1조 2천억 정도 된다 합니다. 여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영국에 대한 MFP 사업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특히 영국 현지 법인 그 현지 그 방위 산업체들과 지금 팀 썬더라는 것을 좀 결성을 했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 부분들을 통해서 수주를 좀 어떻게 보면은 전략을 추진 중이다라는 밝혔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영국 경제사절단 갔을 때 이슈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엑스게이트의 경우에는 양자 암호 보안 솔루션 기술을 좀 바탕으로 그 업계에서 처음으로 그 퀀텀 VPN이라고 하는데 이 VPN에 대해서 기술을 좀 탑재를 한 그 기술을 탑재를 해서 성공을 했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 암호 관련된 기업으로 봤을 때는 엑스게이트가 지금 업계에서는 좀 1위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 이 기업에 대해서는 그 VPN 관련된 부분 그리고 홈 네트워크 보안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해외 시장 그 진출에 대해서도 사업 영역을 확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엑스게이트에 대해서는 양자 암호로서 계속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중에는 AD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반도체 그 설계 자산 그러니까 디자인 솔루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기업이 최근에 그 반도체 회사 중에 유일하게 영국 반도체 ARM 있잖아요. 네. 그 관계사와 토탈 디자인 프로그램 협력사로 좀 선정이 됐다 보니까 결국은 직접적인 수혜는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테마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는 AD 테크놀로지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가지 뭐 종목에 대한 의견 듣고 왔는데 일단 요 이슈는 11월에 예정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11월까지 꾸준히 뉴스 체크하시면서 주가 추이까지 함께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